만나면 좋은 친구 MBC. 요즘 정말 단풍이 한창인데요. 한라산을 비롯해서 주요 단풍 명소에도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근데 아무리 단풍이 아름다워도 안전만큼 중요한 것은 없겠죠. 정해진 등산로로 동행과 함께라면 더욱 좋을 거고요. 특히 갑자기 추워지는 날씨에 낙상사고나 저체온증에 대비하시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 오늘 첫 소식은 포항입니다. 동아시아 3국의 전통 등을 들고 밤길을 걷고 또 나만의 등불 만들기 체험까지 낭만 가득한 빛의 화원으로 함께 떠나보시죠. 특별하고 황홀한 야경으로 낮보다 밤에 더 빛나는 세계의 도시들. 이제 그 리스트에 이것도 올려주세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알고 계시던 경주의 모습은 잊어주세요. 형형색색의 아름다운 조명이 수놓아진 멋진 단풍경의 경주가 색다른 매력을 뽐내고 있다는데요. 오늘 저와 함께 야행 한번 떠나보실까요? 경주의 가을밤이 오색찬란하게 빛나고 있습니다. 한국, 중국, 일본, 3국 문화의 화합과 평화를 밝히기 위해 동아시아의 등불들이 경주에 모인 건데요. 마치 꽃처럼 피어난 경주 빛의 화원으로 여러분을 안내합니다. 경주의 대표 관광지에서 만나는 아주 특별한 밤 풍경을 찾아서 달려갔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불 켜진 경주타워 정말 오랜만에 보는데요. 오늘의 일정, 왜 낮이 아니고 밤이냐? 바로 이 시간에 더 아름답기 때문입니다. 이 경주 타워 앞에 멋진 조명들이 수놓아져 있는 멋진 빛축제가 지금 열리고 있거든요. 오늘 저와 함께 한번 나들이 가보실까요? 하루 해가 저물고 어둠이 내리면 비로소 시작되는 쇼타임. 별빛보다 아름다운 불빛들이 경주의 밤을 밝히는데요. 이 많은 등불이 경주에 모인 사연 궁금하시죠? 제가 지금 나와 있는 이곳은요, 경주 엑스포 대공원이에요. 제가 이곳 여러 번 다녀보긴 했는데 또 오늘은 와보니까 색다른 분위기를 띠고 있네요. 곳곳에 좀 아름다운 조명들이 좀 보이기도 하고 또 신선한 분위기를 띠고 있어요. 빛의 화원이라는 행사가 펼쳐지고 있는 이곳, 이 행사가 어떤 행사인지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올해 경주가 동아시아 문화도시로 선정됨에 따라 동아시아 문화도시 기획사업의 일환으로 한중일 3국의 전통 등을 통하여 문화를 향유하고 교류하여 동아시아의 평화를 기원하는 것입니다. 여기 뭐 코스도 좀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식으로 구성이 돼 있어요? 네, 총 4개의 테마로 구성되어 있고요. 빛의 화원, 이야기의 화원, 그리고 화합의 화원, 만남의 화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코스들 설명까지 들었으니까 제가 한번 쭉 따라서 멋진 밤 풍경을 즐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주의 반짝이는 밤 풍경을 만나는 야행. 가장 먼저 발길이 향한 곳은 빛의 화원인데요. 우리나라 전통 등불에서 이국적인 등불까지 머리 위를 수놓은 불빛들의 발걸음이 황홀해집니다. 여기는 첫 번째 코스 빛의 화원이에요. 동아시아 3국을 대표하는 그 길이라고 하는데 메인 로드답게 입구에서부터 등불이 쭉 놓여져 있어요. 한국, 중국, 일본을 상징하는 전통 등불들이 멋진 이 빛의 화원 저도 둘러보겠습니다. 나라마다 전통 등불의 모양도 불빛도 다 다른데요. 은은한 멋을 가진 우리의 청사초롱부터 중국의 화려한 홍등과 일본의 등불인 위트라까지 삼국의 전통 등불이 근사한 빛의 하모니를 펼칩니다. 조명들이 일단 하나하나 다 너무 예쁘고 종류도 많아서 야경 찍으러 왔는데 사진도 잘 찍히고 해서 오길 잘한 것 같습니다. 경주여행 왔는데 예쁜 다른 나라의 등불을 볼 수 있어서 좋아요. 가을밤에 와서 야경이 좋고 각각 등마다 생동감과 매력이 있어서 계속 보게 되는 매력에 빠져들게 됩니다. 한 번 보면 무한 매력에 빠져버린다는 빛의 화원. 여러분도 등불의 길을 걸어보세요. 자, 이번에는 분위기가 사뭇 다른 빛의 세계로 떠나볼 텐데요. 반짝반짝 빛나는 불빛 속에 삼국의 이야기를 품고 있는 곳이라고 하네요.
이번에는 두 번째와 세 번째 코스, 화합의 화원과 이야기의 화원에 왔습니다. 이 화합의 화원은 중국, 일본, 한국을 대표하는 종들이 놓여져 있고요. 또 이야기의 화원은 이 삼국을 대표하는 문화와 역사를 상징적으로 표현한 등불들이 놓여져 있어요. 이 자체로도 이목을 제대로 사로잡고 있습니다. 마치 어린 시절 가을밤 이불 속에서 듣던 옛날 이야기처럼 등불이 들려주는 이야기를 만날 수 있는 시간. 대형 등불에 담긴 삼국의 역사 문화를 감상하던 그때 갑자기 들려오는 이 소리의 정체는? 아니 지금 무슨 종소리가 들리는데 이건 무슨 소리예요? 네, 이 소리는 성덕대왕 신종 소리입니다. 매 시간 30분마다 울려 퍼지는 이 소리는 동아시아의 평화와 문화 화합을 기원하는 소리입니다. 아, 전 또 이게 무슨 소리인가 했는데 뭔가 종도 보이는데 이렇게 종 소리까지 들리니까 너무 좋은데요? 등불로 만나는 삼국의 이야기. 이색적인 대형 등불들은 아이들이 특히 재미있어 할 것 같은데요. 가족들과 밤나들이 장소로 강력 추천합니다. 빛의 화원을 눈으로만 감상하고 간다면 아쉬움이 남겠죠? 내 손으로 직접 불빛을 만들어 볼 수 있는 만남의 화원. 자, 즐길 준비 되셨나요? 빛의 화원에 마련된 네 가지 코스 따라 쭉 걷다 보니까 어느덧 마지막 코스 만남의 화원까지 제가 도착을 했어요. 여기는 다른 코스들과 좀 다르게 둘러보는 것보다는 직접 체험을 해볼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어 있는 것 같거든요. 어떤 걸 해볼 수가 있어요? 어린이를 위한 나만의 DIY 등불 공예 체험과 그리고 엑스포 등불 야행 체험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야행 체험이라는 거는 이게 등불을 빌려서 제가 한번 쭉 걸어볼 수가 있는 건가 보죠. 네. 여기 지금 너무 예쁘거든요. 저만의 등불을 또 들고 아름다운 야행을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반짝이는 빛의 화원에 나만의 등불로 멋을 더합니다. 하늘에는 별빛이, 머리 위에는 불빛이, 그리고 내 손에는 추억의 빛이 반짝이는 가을밤. 여러분도 이 아름다운 야행에 동행하고 싶지 않나요? 가을은 참 걷기 좋은 계절이잖아요. 낮에 보는 경주도 아름다웠지만 이렇게 오늘 본 밤의 경주도 굉장히 색다른 느낌이었습니다. 멋진 밤 풍경을 즐길 수 있고 그리고 또 여러분들의 추억을 환하게 등불처럼 밝힐 수 있는 경주 빛의 화원으로 꼭 야행 오세요. 달빛보다 더 고운 불빛이 내리는 경주의 밤. 반짝이는 가을밤의 추억을 만들고 싶다면 이번 주말 경주의 밤 풍경 속으로 여행을 떠나보시는 것 어떨까요? 하나씩 나오니까 더 예쁜 것 같아요. 춤을 참나 많이 안 했고. 엄마의 밥상을 운영하고 있는 이문화 영양사입니다. 엄마의 밥상인 그 결식아동 아침 도시락과 제가 어르신들 도시락 하고 있고요. 장애인 복지관에도 밥이 들어가고 있고 지역아동센터에도 음식을 만들어서 급식을 제공하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엄마의 밥상 메뉴는 콩나물 김치국, 분모자 찜닭, 고구마채 맛탕, 햄 미역줄기 볶음 그렇게 내보냈어요. 색깔 이쁘게 잘 나왔네. 네, 기름이 깨끗한 게 더 잘 나오는 것 같아요. 엄마의 밥상이 각 가정으로 7시까지는 도시락이 배송이 돼야 돼요. 1시 이전에 출근을 해서 1시부터는 조리 들어갑니다. 100
75세대 280명 정도, 그 정도 매일 나가고 있어요. 우리 아이들이 한창 성장기에 있어요. 항상 단백질 음식은 충분히 주려고 하고 있고 양이 좀 적다 싶으면 충분히 담을 수 있게끔 해서 그렇게 해주세요. 내보내고 있어요. 밥상이 아침 도시락 사업이에요. 7시까지 집에 보내주려면 몇 시에 자고 또 몇 시에 일어나고 몇 시에 일을 하고 도무지 계산이 안 되는 거예요. 잠이 완전히 깨지 않은 상태에서 출근을 해요. 잠에서 눈을 뜰 때 회사 나오기까지 그 순간이 정말 힘들고 아직도 적응이 안 돼요. 한테도 1년만 하겠다고 다짐을 받고 했는데 이틀째 되는 날부터 그렇게 편지가 오는 거예요. 아침밥을 먹고 든든하게 먹고 걸어갈 수 있어서 감사하다고 그런 편지도 오고 하는데 진짜 내가 할 일이 이거일 수도 있겠구나. 잘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이 들면서 저희도 아이들한테 그런 편지를 받으면 위안이 되고 또 힘이 되거든요. 저희를 일으키게 하고 일을 할 수 있게 하는 원동력이 되는 것 같아요. 3시 정도 되면 사무실에 올라와서 본격적으로 제 일들을 하게 돼요. 식단도 짜고 작업 지시서도 만들고 그런 작업들을 주로 해요. 한번 남겨볼게요. 한번 남겨볼게. 한식 형태로 제가 도를 드시고 영양사 일을 한 지는 20살 때부터 이 일을 쭉 했거든요. 27년 정도 이 일을 계속 했던 것 같고 다른 일은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나에게 일이란 사명감? 사명감을 가지고 일을 하는 것 같아요. 이 일을 하면서 항상 저는 먹는 사람들만 생각하면서 사명을 가지고 일을 하는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저 이문아예요. 저 지금 갈까 하는데 몇 분 정도 걸려요? 아, 그래요? 알겠어요. 이따 봬요. 제가 요새 너무나 기력도 없고 몸이 좀 체력도 달리고 해서 제가 좋아하는 소울푸드를 한번 먹어보려고 일찍 나가보려고 해요. 진짜 너무 먹고 싶었어요. 그래요. 오늘도 맛있게 해주세요. 정성껏 준비 잘 해드릴게요. 조금만 네, 기다리세요. 감사합니다. 네. 회장님께서 저에게 새벽 일 하느라 애쓴다 그러면서 여기를 데려오셨어요. 여기를 데려오셨는데 선생님이 좋아하는 음식을 먹는 건 줄 알았어요. 제가 먹어보니까 진짜 이게 저한테 딱 맞는 음식이더라고요. 쫄깃쫄깃한 거 보소. 맛있겠다. 진짜 맛있어. 국물도 맛있고 진짜 이 버섯이 되게 쫄깃쫄깃해서 맛있는데
이 김치하고 싸 먹으면은 정말. 저한테 이 능이백숙은 진짜 단순한 한 끼 식사가 아니고 지친 몸과 마음까지 위로해주는 음식, 정말 그런 음식이에요. 얘기할 때 나 280명 엄마야, 300명 엄마야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엄마는 그렇잖아요. 좋은 것만 먹이고 싶고 또 많이 주고 싶고 그런 마음인데 힘 닿을 때까지 엄마의 밥상 엄마가 한번 돼보려고 합니다. 다음은 우리의 제주 소식입니다. 10월 22일은 우리 제주의 의인 김만덕의 기일인데요. 이날을 기려서 매년 10월에는 김만덕 나눔 주간이 열리죠. 올해 펼쳐진 김만덕 나눔 주간의 크고 작은 나눔 이야기 화면을 통해 함께 하시죠. 온 누리에 퍼지는 만덕의 은은한 나눔의 향기, 김만덕 정신을 오늘에 이어가는 나눔 이야기. 지금 만나봅니다. 제주시 사라봉의 모충사. 매년 10월이면 이곳에서 큰 행사가 열리는데요. 바로 제주의 나눔 정신을 일깨운 거상 김만덕을 기리는 봉행제입니다. 평소 나눔을 실천하는 여러분들이 참여해 만덕의 뜻을 기리는데요. 김만덕 봉행제는 특별히 여성들로만 구성된 12재관이 제례를 진행하는데요. 제주 지역의 나눔을 실천하는 명망 있는 분들이 참여합니다. 여러 사람들이 의인의 뜻을 기리고 나눔을 실천하겠다. 또 한 번 다짐하는 날이기도 하죠. 김만덕상 시상식도 함께 열리는데요. 만덕의 나눔 정신을 실천하는 이들을 대상으로 봉사와 경제인 부문으로 나눠 선정합니다. 얼마나 뿌듯하실까요? 앞으로 열심히 하라는 뜻으로 그런 의미를 담아서 주신 것 같아서 건강 허락하는 난 앞으로 열심히 또 이런 쪽으로 봉사하면서 살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김만덕 할머니의 나눔과 베품의 정신을 잊지 않고 저도 그 정신을 이어받아서 우리 사회에 선한 역할을 하는데 일익을 담당할 수 있게끔 열심히 노력하면서 살아가겠습니다. 매년 10월 제주에서는 김만덕의 기일에 맞춰 김만덕 주간이 열리는데요. 이 기간 동안 만덕 할머니의 나눔 정신을 기리는 다양한 행사들이 펼쳐집니다. 기념 행사를 비롯해서 미래의 김만덕 정신을 이어갈 우리 어린 친구들 축하 무대까지 다양하게 펼쳐집니다. 김만덕 사랑의 쌀! 네, 여러분 개인과 기업 등 곳곳에서 모아진 쌀을 나누는 퍼포먼스인데요. 그 옛날 쌀로 사람들을 구휼했던 만덕의 깊은 뜻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 22일이 김만덕 할머니 기일이거든요. 돌아가신 날이어서 이때를 기점으로 해서 한 일주일간 도민과 함께 나눔 큰 잔치를 하고 있습니다. 6년째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늘 감사하고 또 할머니 정신을 선양하는 일을 하는 사람으로서 너무 감개무량하고 항상 도민들에게 감사하고 이 정신이 전 세계로 뻗쳐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만덕의 정신을 기리는 만덕주간 흥겨운 축제로 펼쳐지는데요. 제주 MBC 생방송을 통해 크고 넓은 만덕 정신의 뜻과 지금도 이어지고 있는 나눔과 사랑의 현장을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만덕상의 주인공 두 분은 존재만으로도 빛이 나네요. 현장에는 만덕의 나눔 정신을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부스가 마련됐는데요. 미래의 김만덕 정신을 이어갈 어린이들은 현장에서 나눔의 가치를 배워갑니다. 딱딱한 배움이 아니라 축제처럼 즐기고 신나는 놀이로 배우는 만덕 정신, 누구나 쉽게 다가갈 수 있겠죠? 서울에서 왔는데 구경하니까 재밌기도 하고 또 새로운 것도 알고 이렇게 추첨도 하고 재밌었어요. 예, 예. 그냥 평소에 하는 게 나눔이죠. 지금 이렇게 룰렛 흘려서 나눠주는 것도 그렇고 저기 장애인 카페 저기도 그렇고 저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네요. 맞아요. 큰 나눔이 아니어도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나눔들을 실천하는 게 중요하죠. 요즘 축제 일회용과 쓰레기 없는 건 기본이죠. 거기에 지역 특산품이 주인공이 되는 저탄소 축제로 진행이 됐습니다. 저도 여기에 참여하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요. 저도 이제 제가 판매하는 거를 유기견 보호단체 이쪽에다가 나눔하려고 합니다. 김만덕 이 기념 행사가 참 좋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 그 정신을 앞으로 우리들도 정말 잘 이어받았으면 해야 된다고 해야 되나? 어쨌든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나눔과 사랑,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죠. 특히 어린 시절부터 자연스럽게 몸에 익히면 평생을 두고 실천하며 살아갈 소중한 가치가 될 거예요. 나눔 축제답게 많은 나눔들이 이어졌는데요. 책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저희가 매번 책장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책장터를 하고 난 수익금의 일부분은 다시 새 책이 필요한 공간에 저희가 기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김만덕 주간 행사를 맞이해서 같이 나눔 행사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다 읽은 책은 기증하고 새로운 책을 받는 기쁨. 책 읽고 나눔 부자 되세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냥 솔직히 요즘에 책을 읽을 기회가 많이 없잖아요. 근데 이렇게 책도 나눠주시니까 또 책도 읽을 수 있고 엄청 좋은 행사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곳은 김만덕이 장사 수완을 발휘해 거상이 된 객주터인데요. 무슨 촬영이 있는 것 같죠? 바로 제주의 특별한 식재료가 가득한 김만덕의 나눔 보따리를 만드는 시간입니다. 김만덕님을 이제 기리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메밀 제주도 생산되는 농산물을 가지고 이런 꾸러미를 만들어서 소비자들한테 일반인들한테 나눔 행사를 할 거거든요. 사라져가는 제주의 전통 음식을 직접 배우고 나누는 온라인 요리 클래스인데요. 각종 채소와 메밀, 이것으로 무얼 만들지 궁금한데요. 전에 내려오는 구전 레시피를 활용한 입말 음식 전문가와 함께 진행을 합니다. 오늘은 제주도가 메밀의 주 생산지잖아요. 그래서 제주도 토종 메밀을 활용해서 제주도 빙떡과 그리고 지금에 나는 또 식재료들을 활용한 오늘의 맛의 빙떡 시리즈를 만들어 볼 예정입니다. 메밀을 활용한 전통과 현대적인 제주 요리 기대가 되는데요. 우선 빙떡 만들기. 무채를 데쳐서 준비하고요. 메밀 반죽을 동그랗게 부쳐낸 뒤 양념한 속을 넣어 돌돌 말아주면 됩니다. 양옆을 꼭 눌러주세요. 담백해서 자꾸만 손이 가는 빙떡이 완성됐네요. 그 옛날 척박한 제주에서 단순하면서도 소박하게 만들었던 빙떡. 이젠 사랑받는 건강 별미 음식이 됐습니다. 요즘 입맛에 맞게 변형도 가능하죠? 반죽에 파를 다져넣거나 김이나 계란을 넣어 맛도 색깔도 특별한 빙떡이 만들어졌네요. 두고두고 이어갈 우리 제주의 맛이겠죠? 의인 김만덕을 제대로 알아보는 시간도 마련됐는데요. 바로 김만덕 역사 탐방입니다. 버스 타고 출발해 볼까요? 고고! 김만덕 유적을 돌아보는 프로그램인데요. 객주터를 비롯해서 시내 곳곳 의인의 발자취를 따라 걷다 보면 그 숭고한 삶이 그대로 마음에 와 닿습니다. 만덕 기념관 앞 마당에 쌀이 가득합니다. 여러분들에 의해 모아진 쌀들을 이웃에게 나눠주는 날인데요.
사랑 나눔 쌀로 올 겨울도 조금 더 따뜻할 것 같네요. 네, 나눔데이 때 많은 분들이 기부해 주신 기부금을 통해서 쌀을 저희 제주시와 서귀포시에 나눔하는 현장이고요. 어려운 이웃과 주변의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쌀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200년 전 의인 김만덕이 전 재산을 내어 많은 이들의 굶주림을 덜고 목숨을 구했듯 앞으로도 쌀을 통한 사랑은 쭉 이어지겠죠? 은광연세 김만덕의 나눔의 빛이 온 누리에 내내 가득하길 바라봅니다. 풍성한 수확의 계절 가을. 밤송이 사이로 알밤이 고개를 내밀고 밤나무 아래 토실토실 알밤이 한가득입니다. 신나요, 신나요. 저기까지 다 주울 생각에 지금 신나요. 또 알밤이 통째로 들어간 밤빵은 우리의 입맛을 유혹하는데요. 가을의 전령사 알밤 맛보러 공주로 떠나봅니다. 공주시 정안면 높은 가을 하늘 아래 산골에도 가을 향기가 가득합니다. 밤의 주산지답게 온통 밤나무 천지입니다. 잠시만요. 예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디 가시는 거예요? 지금 밤 주워서 가려고요. 저도 오늘 밤 주우러 왔는데. 아, 그래요? 아니, 제가 밤 주우려고 준비를 얼마나 철저히 했는지 아세요? 요거 요거. 장화 준비했고요. 예예. 또 이제 편하게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몸빼까지 준비. 예, 맞아요, 맞아요. 더 없어요? 준비할 게 또 있는데? 아니, 이거 말고 더 필요해요? 네, 이거 필요해요. 이게 밤송이에 찔러도 안 아프거든요, 이게. 아, 이렇게 중요한 걸 깜빡했네요. 예. 아니, 어떻게 하나 더 없을까요? 있죠. 예. 이거를 해야 밤 주술 때 편해요. 그래요? 네. 안 편해도 되는데. 많이 주셔야 돼요. 불편해도 되는데. 여기다 가득 담아가지고요. 장갑하고 다시 반납해 주시면 돼요. 알겠습니다. 네. 가죠? 가시죠. 예예. 예. 저기 많이 계시네요. 예예. 저기도 지금 이제 죽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산비탈 아래 밤을 줍느라 벌써부터 분주한데요. 밤으로 카펫을 깔아놓은 듯 떨어진 밤송이들이 어마어마합니다. 근데 네네. 마음이 좀 아프시겠어요, 이렇게 보면. 왜요? 아니, 태풍 때문에 지금 밤이 이렇게 다 떨어져 있는 거잖아요. 아니, 태풍 때문에 떨어진 게 아니라 밤이 익어서 이제 알밤으로 쏟아지는 거예요. 익어서 떨어진 거예요? 예, 그래서요. 지금이 저희가 밤 듣는데 제일 적격이에요. 엄청 많이 지금 떨어졌잖아요. 이거 다 주워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요, 밤 줍다가 보면 머리에도 막 떨어져요. 어머! 왜 오늘 모자 잘 쓰고 오셨나요? 떨어지면 여기 콕 박히는 거예요? 그쵸, 박이 엄청 아프죠. 알밤 맞았네. 알밤 맞았네. 저도 본격적인 밤 수확에 함께했습니다. 조선시대 임금님께도 진상했다는 공주밤. 윤기가 자르르 흐르면서 토실토실 잘 여문 모양이 보기만 해도 사랑스럽죠. 와, 진짜 이쁘다. 네. 아니, 구슬 같아요. 예. 여기 엉덩이가 빵긋빵긋하고 이 밤이 당도가 엄청 좋아요. 14브루스까지 올라가거든요, 밤이요. 14브루스요? 예, 제일 높아요. 뛰어난 맛과 당도로 이름난 공주밤. 전국 밤 생산량의 20%가량을 차지하고 있답니다. 정안이라는 지역이 산이 좀 경사도가 가파르고 좀 땅이 좀 척박해요. 하고 일교차 기온이 좀 편도차가 크고 그렇다 보니까 이 밤이 참 그 어려운 환경 속에 자라다 보니까 당도가 타 지역 밤보다 월등하고 단단하고 맛있어요. 그래서 정안밤이 유명하고 공주밤이 유명합니다. 농민들의 자부심까지 한 알은 먹고 자란 공주밤. 어찌나 잘 여물었는지 툭 건드리기만 해도 떨어질 것 같습니다. 이렇게 긴 작대기 하나 주시면은 밤 털어드릴게요. 큰일 나요. 네? 장대면서 털고 하면은 덜 익은 밤이 같이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 완전히 나무에서 숙성되고 잘 익은 밤이 떨어져야 저희가 수확을 하는 거예요. 덜 익은 밤 채취를 안 하고 있습니다. 진인사 대천명이라고 했나요? 최고의 밤을 위해서는 자연의 시간을 기다려야 합니다.
저희 밤을 드신 분들은 이웃집 사촌까지도 다 저희 고객으로 이 소개해주고 해서 전국 팔도 각지에 저희가 택배 분량 많이 보내고 있습니다. 와, 저도 진짜 이 밥 맛을 봤지만 예. 한번 맛보신 분들은 집에 안 갖고 갈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예, 그렇죠. 그러고 혹시 네. 공주 밤빵이라고 혹시 드셔보셨나요? 공주 밤빵도 있어요? 예, 그럼이죠. 오, 저 그러면은 이제 일 많이 했으니까 그 밤빵 먹으러 가도 되죠? 그럼요. 드시고 오셔서 다시 일하시면 되죠. 아,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딱 이제 가면은 끝이죠? 농담이에요. 고소한 밤향기에 이끌려 찾아간 곳, 공주 밤빵의 성지로 불리는 곳입니다. 고소한 밤 냄새, 대박인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와, 아니, 이 밤의 고소한 냄새 제가 진짜 취할 것 같은데요. 아, 근데 솔직히 밤하면 뭐 밤식빵 말고 뭐 있겠어요, 특별한 맛이? 저희 밤 제품을 드셔보시면 또 한 번 놀라실 겁니다. 자, 기대하시라, 밤빵의 세계. 모양도 제각각 다양한 종류의 밤빵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있는 이게 이 집의 밤빵 예, 사총사예요? 예, 맞습니다. 오, 지금 제 눈에 제일 먼저 들어온 거, 이 밤파이 먼저 먹어볼게요. 와, 아니, 잠깐만요. 이거 밤이 통째로 들어가 있는 거 맞죠? 예, 맞습니다. 고소한 밤맛이 입안 가득 통째로 전해지는 밤파이입니다. 진짜 과장이 아니고 밤이 너무 부드러워서 씹지도 않았는데 그냥 녹아요. 이게 고구주 밤입니다. 와, 진짜 맛있다. 바삭한 페스트리 속 앙금과 통밤의 꿀조합을 만납니다. 제가 진짜 크게 두 입이나 베어버렸는데도 지금 밤이 아직도 있고요. 앙금이 꽉 차 있어요. 통밤뿐만이 아니라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앙금도 밤으로 만든 앙금입니다. 그냥 공주 밤으로 꽉 채웠다 이 말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사실 진짜 끝까지 밤의 맛을 쭉 유지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다음은 길쭉한 모양의 크림빵, 밤 에클레어를 맛보겠습니다. 알겠다. 이게 확실히 크림이잖아요. 그리고 시원한 게 약간 담백하고 또 거기에 달콤한 밤 아이스크림을 넣은 느낌? 얼려 드시면 더 맛있습니다. 와, 진짜. 얼음, 네. 얼려 먹으면 더 맛있을 네. 것 같아요. 그 시원한 맛이 더 강합니다. 바삭한 빵의 식감을 위해 손님들이 에클레어를 구매하기 직전 밤 크림을 넣어주는 게 또 다른 맛의 비법이었습니다. 에클레어 위에 아몬드 이렇게 네, 잔뜩 있잖아요. 이거 씹으면 씹을수록 그 밤의 고소함에 예. 이 아몬드 향까지 같이 올라오니까 이거 진짜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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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널 고소할 거야. 너무 맛있어. 다음은 공주의 마스코트인 고마곰을 형상화한 밤 마들렌인데요. 마들렌에도 당연히 밤이 엄마야. 떡하니 들어있습니다. 엄마야, 밤이네. 그 촉촉한 식감 사이에 이 고소한 또 밤이 싹 들어오고 네. 씹히는 식감까지 있으니까 네. 얘는 또 다른 매력이네요. 이어지는 밤빵의 유혹, 눈 덮인 산에 생크림과 밤을 얹은 밤팡도르입니다. 설산 위에 밤바위. 그게 끝이 아닙니다. 안에 또 열어보시면은 밤이 또 가득 들어있습니다. 조심스레 팡도르를 열어보면 역시나 이렇게 푸짐하게 밤이 들어있습니다. 이야, 진짜 밤바위가 끝이 아니었네. 속에 지금 밤이 콕콕콕콕도 박혀있네요, 얘도. 뒤집어서, 이야, 맛있겠다. 잘 어울려요? 욕 나올 뻔했어요. 뭐야, 진짜. 이거 젊은 친구들이 진짜 좋아할 것 같아요. 예. 빵인데 카스테라처럼 되게 부드러운 빵입니다. 완전 부드럽고요. 그 속은 진짜 촉촉하고 이 겉에 또 달콤한 코팅이 이렇게 씌워져가지고 근데 이게 씹으면 씹을수록 밤이 또 오도독 오도독 씹히고 이렇게 크림하고 조화가 또 잘 어울릴지 몰랐어요. 최고의 맛 공주밤에 정성을 더해 빚어낸 밤빵. 밤 농가들과 지역을 지키는 큰 힘이 되어줍니다. 공주밤을 활용해서 빵을 만들다 보면
정말 할 게 무궁무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공주에 와서 이 밤도 수확하고 또 다양한 밤빵도 맛보고 진짜 이 밤맛에 푹 빠져버렸는데요. 여러분도 밤의 매력에 푹 빠지러 공주로 놀러오세요. 굵은 씨알의 최고의 맛, 공주밤의 계절이 찾아왔습니다. 바로 지금 공주밤이 선사하는 이 가을의 달달한 행복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어디야 지금 뭐해 나랑 별 보러 가지 않을래 응! 않을래! 별은 봐서 뭐해요? 지금이 그럴 때인가? 지금은요 나랑 송이 따러 가지 않을래 여러분 드디어 송이의 계절이 돌아왔습니다! 우와! 이야, 양양하면 떠오르는 바로 그것! 맛과 영양 그리고 즐거움이 가득한 양양 송이 축제 오늘 저와 함께 이 향긋한 축제의 현장 속으로 떠나보실까요? 나랑 송이 따러 가지 않을래 전국 최고를 자랑하는 양양 송이가 제철을 만났다 향기로운 송이를 재밌게 구경하고 신나게 즐기고 맛있게 맛볼 수 있는 양양 송이 축제 깊어가는 가을을 더욱 온전히 만끽할 수 있는 자연의 귀한 선물, 송이와의 특별한 하루. 2022년 송이 즐기러 양양 송이축제장으로 지금 출발합니다. 이곳은 송이축제의 메인 무대, 신나는 송이 여행이 곧 시작됩니다. 자 이제 잠시 뒤면 양양 송이축제의 시작을 알리는 산신제가 열린다고 합니다. 아 엄숙한 분위기인데요. 저도 조용히 옆에서 올해도 송이 대풍하게 해달라고 빌도록 하겠습니다. 대풍, 대풍. 코로나 여파로 3년 만에 열리는 양양 송이축제. 올해도 변함없이 귀한 송이가 잘 자라게 해줌에 감사하며 전국에서 구경 온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축제 기간 동안 무탈하게 행사가 진행되도록 산신께 제를 올리는데요. 아, 올해 송이 축제 어떤 게 다른가요? 네. 특징을 좀 말씀해 주시죠. 저희가 매년 이제 송이 축제는 남대천 둔치에서 하던 축제를 이번에는 그 전통시장 내에서 송이 축제를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종이 전통 시장 내에서 상인들과 함께하는 지역 주민과 함께하는 축제가 되게 만들었고 그에 대한 테마들은 보물 찾기도 있지만 시장 안에서의 각종 체험들, 그다음에 버스킹 이런 다양한 체험거리를 준비했습니다. 자, 이제 축제장 앞에 도착을 했습니다. 아, 뭐부터 해야 될지 고민인데요. 야, 사람 보세요. 정말 많은 분들께서 오랜만에 열린 양양 송이 축제 즐기고 계십니다. 아, 뭐부터 해야 되지? 아... 여기 저기 눈 돌리는 곳마다 실한 송이가 자태를 뽐내고 있는데요. 먹음직스러운 모습에 어우 군침 도네 군침 돌아 모양에서부터 한입물 하는 양양 송이는 그 맛 또한 전국 제일입니다. 오, 아니 근데 곳곳에 송이 천지입니다. 아니 근데 제가 버섯을 먹을 줄이나 알았지 버섯에 대해서 아는 게 없거든요. 근데 여기 보니까 송이에 대해서 공부를 할 수 있는 곳이 있네요. 한번 들어가 보실까요? 네. 호준 씨가 공부를요? 거 학창 시절에도 안 했던 거 못 들은 걸로 하세요. 이곳은 제목부터 호기심 자극하는 버섯 어디까지 알고 있니라는 전시장. 버섯의 A부터 G까지 한눈에 쏙. 이름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어요. 아, 그래 이게? 오, 이게 뭐야? 오, 송이버섯 달고나 뽑기가 있어요. 오, 3,000원. 오케이, 이거 한번 해봐야지. 아, 진짜 이게 제일 예쁜 거예요?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아, 제가 지금부터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또 왕년에 이정재 뺨치는 실력으로. 달고나 뽑기 좀 했었거든요. 뭐 믿기진 않지만 설마 요 정도는 성공하겠죠? 딱 봐도 난이도 하네.
어디 두고 봅시다. 어? 어? 침 묻혀서 붙여서 저희 그 속이 심으면 인정해 드릴게요. 아, 이걸 침 묻혀서 붙이면 인정해 준다고요? 네. 설마 내가 못할 것 같지? 이쯤 되면 체면이고 뭐고 없다. 안 붙잖아요. 여러분, 달고나 뽑기 실패. 빠른 속도로 회전하며 만들어내는 이것의 정체는? 오, 이건 뭐 하시는 거예요? 여기 냄새 한번 맡아봐요. 오. 오, 향이 너무 좋아요. 와. 자연산 송이 못지않게 좋은 향을 뿜어내는 이곳은 양양 송이 깎기 체험장인데요. 이외에도 즐길 것이 무궁무진하답니다. 송이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사치라고 돌펜 꽂아서 집에 가져가요. 이거를 색칠해서 여기 있는 이 볼펜을 꽂아서 가져가는 거예요? 오, 정말 오랜만에 양양 송이 축제가 열렸는데 이렇게 아이들과 나와 보니까 어떠세요? 날씨는 좀 더운데 아이들도 좋아하고 볼 게 많아서 좀 좋은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공기도 좋고, 또 송이도 먹고, 또 맛있는 해산물도 먹고, 가족들이 와서 하룻밤 쉬어서 가고. 두밤 자고 갈래요. 두밤 자고. 하룻밤 아니에요, 여러분. 두밤 주무시고 가신대요. 양양 송이 축제의 백미, 색다른 즐거움이 있다 그래서 저는 지금 메인 행사장을 벗어나 송이밸리 자연 휴양림에서 대기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요. 바로 보물찾기가 진행된다고 합니다. 깊은 산 속에 숨겨놨다는 보물을 찾기 위해 벌써부터 줄을 선 사람들. 보아하니 호준 씨도 참여하는 것 같은데요. 근데 아까 달고나 뽑기 하는 실력으로 봐서는 영락없는 꽝인데 이 많은 경쟁자들 물리치고 과연 보물을 찾을 수 있을까요? 난 없다고 봐. 드디어 송이산지 일대 산 속에 숨겨놓은 보물 찾으러 출발. 아니 찾으셨어요? 그런데 벌써? 어떻게 생긴 거예요 이거? 이렇게. 우와! 오, 진짜 송이네. 예, 아주 커요. 일등으로. 일등으로 따서 기분이 너무 좋아요. 캔에 넣어오는, 가다가 볼록하면. 아니, 다들 찾았다는데 왜 나만 못 찾는 건지 모르겠네. 무조건 산 꼭대기로 올라가는 호준 씨. 등산 대회가 아니라고요. 근데 여러분, 사실 저처럼 이렇게 못 찾는 사람들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 지금 현장에 계시는 스태프분들 그 주변에 가면은 찾을 수 있다고 하거든요. 가볼게요. 아직 못 찾으셨어요? 아직 못 찾으셨어요, 아버님? 예. 저도요. 아, 아버님 어디서 오셨어요? 인천이요. 인천? 예. 인천에서 오셨는데 무조건 찾으셔야지. 찾아야 되는데 안 보이네. 저기 우리 스태프 근처에 가면은 찾을 수 있대요. 가보시죠, 아버님. 예. 하여간 꼼수하고는. 아, 제가 지금 눈에 뵈는 게 없어요. 있어요? 오! 여기 있네, 여기. 이야, 와! 여기 있네. 이야. 아, 아무리 어떠세요? 찾으니까. 기분 좋습니다, 이거. 1등 부분 같은데요? 그러니까요. 네. 자, 하나, 둘, 셋. 나도 찾아야지. 남이 참는 것만 도와주고 있고, 내가 찾아야 돼요, 내가. 송이야. 송이씨. 송이씨, 어디 계세요? 아니, 여기 어디 있을 것 같아. 엄마 찾아 산만리라더니 송이 씨를 외치며 구석구석 눈을 씻고 찾아봐도 뭐 오늘 중으로 찾겠어? 구시렁거리며 애먼 땅만 쓸고 있네. 그런데 이때! 여기다. 송이 봤다! 여러분, 저와 함께한 양양 송이 축제 어떠셨나요? 가을이 주는 최고의 선물, 자연이 주는 보양식, 양양 송이와 함께 올 가을 보내보시는 건 어떨까요? 즐길 거리, 볼 거리, 먹거리 가득한 양양 송이 축제로 모두 놀러 오세요! 네, 양양 송이 축제. 귀한 송이 잘 만나보았습니다. 사실 이 송이는 비싸고 귀한 고급 재료잖아요.
기후 변화 때문에 앞으로 보기 힘들게 된다는 뉴스 저도 들었는데 아, 그런 탓인지 자연산 송이가 더욱더 귀하게 느껴지네요.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